확실한 꿈과 적극적인 학교 생활로 경희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양승현 양.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리더십, 성실성 등 고교 생활 전반을 평가하는 전형인데요. 특히 주요 대학들의 선발 비율이 점점 높아지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멘토링하면서도 항상 말하는 게 스펙보다는 스토리거든요. 화려한 스펙보단 잘 짜여진 스토리. 저도 자기소개서랑 포트폴리오에 중점적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자를 평가하는 신뢰 높은 자료이자 중요한 자료인 포트폴리오. 그렇다면 대학 합격의 열쇠를 쥐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나의 꿈을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한 이야기로 엮어낸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준비하기. 평소 일과를 기록해라. 책상 앞에 캘린더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하루의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두는 게 포트폴리오의 첫 시작. 그만큼 다양한 소재거리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영양 향교를 다녀왔어요. 사소한 방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기록해놓음으로써 아, 제가 여기 영양행구를 다녀왔는데 이때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한국의 문화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게 되어요. 같은 활동이라도 다른 기록을 남겨야 유리한 포트폴리오. 게다가 적어놓은 내용들을 살펴보며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파악. 진로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만들기. 내가 한 많은 활동들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느냐가 관건인 포트폴리오. 어떤 활동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미술관 간 기록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술관을 많이 갔고 미술 작품을 좋아한다. 이거는 저의 하나의 특성이긴 하지만 한국 홍보랑 생각해봤을 때는 좀 동떨어지는 얘기라 이거죠. 그럼 이런 얘기는 그냥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서. 승현 양은 자신의 꿈인 한국 홍보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 위주로 포트폴리오에 담았다고 합니다. 제가 활동한 동아리는 역사 동아리였는데요. 동아리 활동 역시 꿈과 관련됐던 승현 양. 이처럼 진로를 바탕으로 활동을 한다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는 셈이죠. 포트폴리오에 내가 한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면 한 권의 책이 될 수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지고 그냥 그건 난 이런 것도 했어요 라고 하는 자기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안에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기 좋은 포트폴리오가 높은 점수를 받는다. 포트폴리오 만들 때 주의점. 글씨는 크고 반듯한 글씨체로. 내용 정리는 계기, 과정, 느낀 점 순서대로 체계적이고 간략하게. 양승현 양의 포트폴리오 공략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